우선 첫째, 각 정당의 비례대표 당선자 총수 확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죠. 이거는 대체로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국민들이 두 표를 행사합니다. 지역구 후보에게 한 표 행사하고 정당에게 한 표를 행사합니다. 그 정당에게 한 표 행사한 그 정당 득표율 기준으로 300석을 배분하면 100% 연동형을 적용할 때 할당 의석수가 나옵니다. 이 할당 의석수를 각 정당의 전국 득표율로 나누어서 각 정당별 의석수를 만들죠. 거기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뺀 나머지 의석의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여 의석 총수를 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해서 배분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다 이해하셨죠? 여기서 디테일을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 300명, 쉽게 우리가 이야기해서 300명의 각 정당의 전국 득표 비율을 곱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 계산을 할 때는 중앙선거에서 계산할 때는 예를 들어 무소속 당선자가 있을 테고요. 전국 3%나 5석이 되질 않아서 비례대표 의석 할당을 못 받는 정당도 지역구에서는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석이 아니라 무소속 당선자나 비할당 정당의 당선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석을 빼고 예를 들면 뭐 297분의 정당 득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뭐 중요한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국 당선자 수를 결정할 때 초과 의석 방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은 가능성은 적습니다. 지금 같은 50% 연동률을 선적용하고 병립형 배분을 하는 구도에서는 거의 나오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정당 비례대표의 합이 75석을 넘을 경우에는 동일한 비율로 각 정당의 비례 의석수를 축소하는 겁니다. 이 각 정당의 연동형 비례 의석수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까지 끝난 다음에 병립형 배분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투표를 행사하면 각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300석을 득표율대로 나눠서 각 정당의 할당률을 정하고 할당 의석수를 정하고 거기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빼고 50% 연동률을 적용해서 연동형 비례대표 배분 의석을 확정을 짓습니다. 여기에 만에 하나 초과 의석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초과 의석을 동일한 비율로 각 정당의 비례 의석에 적용해서 축소 75석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된 후에 남은 잔여 의석을 병립형으로 배분해서 각 정당의 전국 당선자 수를, 비례대표 당선자 수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확보된 비례 의석 당선자 수를 번역별로 어떻게 배분하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각 정당이 비례대표 총의석 내에서 정당별로 총의석을 배분했던 계산 방식을 각 당의 권역별로 적용해서 당선자 수를 정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전국 당선자 수를 정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방식을 각 정당 내에 권역별로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각 정당의 총 의석수에 각 정당의 권역별 득표수를 곱해서 권역별 할당 의석수를 먼저 상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15%, 아니 15석을 최종 확정을 지었으면요. 서울권의 득표율만큼 서울 할당 의석수를 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해놓고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서울권의 지역 당선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석을 빼고 나머지를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선자를 확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똑같습니다. 권역 전국에 적용할 때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 여기도 초과 의석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런 전국 의석수를 결정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비율로 해서 축소시키는 거죠. 초과 의석이 없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되고 나서 이제 남은 잔여 의석이 있지 않습니까? 잔여 의석이 있으면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서 한 명씩 배분, 그러니까 한 명씩이 아니라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을 완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각 권역별 각 정당의 당선자 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1차 설명을 드렸어요.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아까 전국적으로 각 정당의 비례대표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것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이 자기 정당의 비례대표 당선자 수를 지금 이제 확정된 수를 갖고 있어요. 이 확정된 수를 가지고 각 정당 내에서 전국 의석수를 계산하는 똑같은 방식을 권역에 적용해서 의석수 배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우선 권역별로 기본 할당 의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 당이 얻은 총 의석수에다가 권역별 득표율을 곱해서 그 정당의 기본 할당 의석수를 먼저 정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 놓고 거기서 권역별로 지역별 당선자 수를 뺀 다음에 거기에 50% 연동률을 적용해서 비례대표 권역별 당선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과 의석이 발생하면은 전국 때 적용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초과 의석을 없앱니다. 그리고도 잔여 의석이 남을 경우에는 전국에서 배정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득표율에 따라서 병립형으로 배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거치게 되면 네. 투표 결과가 나온 지역 투표 결과가 나오는 동시에 비례 투표 결과는 나오질 않잖아요. 시차가 생기잖아요. 계산을 하게 되니까 언제까지 해야 된다 정해져 있나요? 바로죠. 아니 지금도 똑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제 병립형이니까 간단한데 병립형도 그 각 정당의 이제 의석수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무소속 빼고 또 뭐 또 비할당 정당의 의석수 빼고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득표율하고 다릅니다. 이제 선관위에서 돌리는 산식은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소수점 이하는 또 어떻게 처리하고 이게 다 있어요. 그건 이제 산식이 법으로 오늘 이제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면 바로 즉시 계산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표율제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안 되신 분이 있으면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동안 적용하던 선거 제도를 지금 민심 맞춤형 새 옷으로 갈아입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신체 사이즈도 다 재야 되고 하면서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를 이해하면 이제 산식이 정해지고 그 산식에 따라서 이제 계산법이 정해지면 산출하는 것은 간단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